SNS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금 선거철이 와서 각 당 또 캠프에서 SNS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아마 소프트웨어 분야, 특히 뭐 IT, ICT 분야가 상당히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IT 하시는 분들,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정치하고 좀 너무 거리를 두고 살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기회를 좀 활용하고 정치권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사실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많은 그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제 다음 정부에서 주력해야 될 사업이 뭘까 봤을 때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기가코리아 아시죠? 기가코리아가 아마 상당히 또 큰 투자가 일어날 거다. 에너지도 이제 분산화되어 있다.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촉발돼야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에너지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망을 깔아주면 그 에너지 교환망을 통해서 발전, 뭐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이런 것들이 산업이 촉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냥 그려지는데 전력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. 아직도 거대한 발전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거대한 풍력, 거대한 태양광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그걸 피라미드 구조처럼 계속 분배해서 나눠주는 이 구조를 지금까지 견제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. 스마트 그리드를 먼저 망을 깔아줘라. 망을 깔아주면 재생에너지는 알아서도 기업이 만들 수도 있지 않냐. 만들어서 자기 쓰고 팔 수 있으면 되지 않냐. 그래서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또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를 보급하겠다는 그 계획을 한 10년을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고 또 내년 초에 에너지 기본 계획이 또 수립이 된다. 에너지 계획이. 그래서 그 에너지 계획이 아마 이 스마트 그리드 보급이 반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그리드가 보급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AMI라는 그 가정용 그 계량기, 스마트 계량기죠. AMI 계량기 본비됐을 때 그 계량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지금 3G만 같은 걸 활용하면 아주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려서 망을 깔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IT 기술, 여러분들 한국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그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.